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PSP 어쨌든 간에 45,000원 라운드 피거 구간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키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좋게 봐야 되나? 아? 이걸 또 그렇다고 해서 지켰는데 안 좋다라고 봐야 되나? 굉장히 고민도 많고 야리까리 하실 겁니다. 아리까리 하실 건데 일단 오늘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렇다. 에, 그냥 그렇다 정도.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딱요 정도로 우리는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최근에 HPSP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렸던 주체는 누구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쭉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쭉 끌어올렸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가? 이 외국인들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돼요. 조정을 주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HPSP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많진 않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멈췄고, 금투놈들은 별로. 연기금들이 일주일 내내 매도를 치고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날 4일, 5일, 음봉을 두번 보여줬어요. 다음날 반등이 나온 이유. 4일, 5일, 보시면, 외국인 매수, 5일 외국인 매수. 즉, 음봉에서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양봉 뽑을 때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버텼는데, 누가? 금투, 사모펀드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버텼어요. 물론, 손바뀜, 기관들이 이거를 손바꿈으로 해가지고 가져갈 순 있어요. 네, 가져갈 순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다만 중요한 건? 만약에 기관들이 외국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 그냥 좀 매도 좀할 건데, 좀, 외국인들이 기관들한테 좀 이게 적당히 좀 받아줄 수 있습니까? 뭐 예전에 밑에서 많이 사오셨던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될수 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이 포지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수급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해가 되시죠? 수급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다만 4만 원이라는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4만 원이란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그거라면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어디 보고 있어요? 4만 원 보고 있습니다. 4만 원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괜찮다라는 거죠. 그냥 오늘 좀, 그러니까 오늘 관점으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음봉을 주고 버텼다라는 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버텼다라고 하면 수급의 연속성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수 있어요. 예, 수급의 연속성을 가졌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버틴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완전 뭐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제 뜻은. 예, 그치만 뭔가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의 매도세는 아니었다. 예,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잠깐 쉬고 기관들도 좋게 생각해서 매수를 해줬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연속성을 가지는 주체가 따로는 없었고 연기금들이 매도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 예, 그냥 오늘만 딱 놓고 봤을 때 요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 부분만 좀 그냥 감안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다시 외국인 들어오면 되니까. 네, 그죠? 그치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HPSP에 뭔가 대세에 영향을 줄, 이런 움직임은 아니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크게 뭔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딱 정리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지금은 계속 좋은 종목들이 계속 뽑아주고 있는 시장 분위기예요. 지금 다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고를 외쳐야 되는 시기다. 왜? 8, 9, 10 굉장히 뭐예요? 힘든 시장이었고 11월 달 반등 시작했고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딱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만 딱 남겨두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리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리고 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언제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